저는 32살입니다. 회사에서 부당 해고를 당했어요. 꽤 오래 일한 곳인데 5인 미만 사업장이고 퇴직금도 안 주고 실업급여도 못 받게 해서 열악한 상황입니다. 그래서 사장 상대로 소송하고 있어요. 그런데 배우자가 어려울 때 내 편이 되어주는 게 부부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남편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. 아이가 없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얘기를 꺼냈는데 저를 되게 철없고 한심한 사람 취급을 하네요. 내가 바람을 폈냐, 폭력을 썼냐, 욕을 했냐? 잘못한 게 없는데 너 기분 나쁘단 이유로 이혼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? 12살짜리 애도 안 그런다. 제가 해고 당한 지 3개월 차고 소송하면서 구직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취업이 바로 되진 않고 있어요. 갑작스런 실직으로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고 부담 주기 싫어서 힘들다는 내색도 꾹 참았고 한 달에 공동생활비 55만 원은 한 번도 안 낸 적 없이 꼬박꼬박 냈어요. 그리고 집안일도 맞벌이라 반반씩 했는데 지금은 제가 다 합니다. 저희가 2주에 한두 번 외식을 하는데 보통 번갈아 가며 냈거든요. 해고 당하고 남편이 위로해준다며 처음엔 두 번 사더니 남편이 저에게 이번엔 네가 계산하라 하고는 나가버렸어요. 그 이후에는 또 번갈아 가며 냈어요. 평소에는 5만 원 미만으로 밥 먹다가 제가 살 차례에 남편이 소고기 오마카세를 가자며 저보고 예약을 하라고 한 거죠. 그래서 나는 지금 수입이 없기 때문에 1인당 10만 원 넘는 식당을 계산하긴 힘들다고 했는데 그럼 또 내가 사라고? 에휴, 알았다. 하더니 본인이 예약하더군요. 두 번 사놓고 뭘 평생 혼자만 사온 것처럼 얘기하는지 어이없었지만 심신이 너무 지친 상태라 별말 없이 넘어갔는데 남편은 먹는 내내 한숨 쉬고 나는 언제쯤 마누라 덕분이야? 하길래 더더욱 못 먹었어요. 그날 이후로 묘하게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고 남편은 절대 안 그랬다고 합니다. 제가 자격지심이 있어 그렇게 들린 거라고 하네요. 저는 안 그래도 자존감 떨어진 상태에서 남편 그림자만 봐도 숨이 막히고 남편 퇴근 시간만 되면 마음이 불안해져서 손톱을 물어뜯거나 남편 오면 급한 일 생긴 척 밖에 나가서 공원을 혼자 배회하는 등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. 평소에 애교 많고 활달했던 제가 이제는 집에서 완전히 입을 닫았는데 남편은 거기에 대해 한 번이라도 별말이 없었어요. 많이 힘들지? 나한테 기대해. 이런 말 해줬으면 이혼 생각도 안 들었을 거예요. 문득 혼자 공원을 정처없이 걷다가 노부부가 손을 잡고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걷는 모습을 보고 혼자 펑펑 울었어요. 그날 남편에게 헤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 했더니 남편은 화를 냈어요. 저는 우리가 사는 게 부부 같지가 않다. 나는 당신에게 이제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는다. 마음이 떠난 것 같다고 담담히 얘기했고 남편은 쌓인 게 있으면 대화로 풀어야지. 어린애처럼 기분 나쁘다고 이혼 얘기 꺼내는 게 말이 되냐. 당신이 지금 자격지심 있는 상태라 별거 아닌 말에도 상처받고 기분 나쁜 거다.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. 남편이 갑자기 일 그만두고 백수되면 너도 초조하고 기분 나쁠 거다. 다른 한쪽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인데 내가 너한테 몇 마디 한 게 죽을 죄 진 거냐. 다른 집이었으면 오히려 남편 쪽에서 이혼 먼저 얘기했을 거다. 나는 오히려 묵묵하게 당신을 기다려준 거다. 실직한 배우자한테 잔소리 안 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다. 오히려 고마워해야 한다. 했어요. 공동생활비 꼬박꼬박 입금하고 보험이나 휴대폰 요금도 각자 건 각자가 내고 있는데 무슨 경제적 부담이 커졌단 말이냐 했더니 제가 계속 실직 상태면 언젠가는 공동생활비도 못 내고 자기한테 경제적으로 온전히 기대지 않겠냐고 하네요. 익명으로 글 올리면 제가 욕 엄청 먹을 거라고 남녀 바뀌었으면 이혼 사유라고 하네요. 그런데도 제가 상처받을까봐 자기는 돈으로 눈치 준 적 없다고 하는데 그동안 남편이 저에게 했던 말이나 행동들이 눈치 준 게 아니라고 하니 할 말이 없네요. 저는 남편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고 기대하고 싶지도 않고 마음이 떠난 상태예요. 만약 아이라도 있었다면 아이를 낳아서 제가 일을 쉰다면 또 얼마나 눈치 주고 괴롭힐까 하는 생각에 자다가 경기까지 일으켰어요. 글 쓰며 느낀 건데 남편한테 마음이 뜬 걸 넘어서 구역질이 날 만큼 싫어졌어요. 이 사람과 같이 늙어가고 싶지가 않아요. 남편 말대로 남편이 저에게 욕을 하거나 폭력을 쓴 건 아니에요.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요.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싫어질 수가 있네요. 엄마에게 이혼할 거라 얘기했더니 엄마가 이혼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인지 저에게 섣불리 결정하지 말고 차라리 마음속에 있는 솔직한 마음 다 꺼내놓고 울고불고 크게 싸워보기라도 하래요. 그리고 나서 한 달이든 반년이든 더 살아보고는 그래도 남편이 달라진 게 없다면 그때는 헤어져도 별말 안 하시겠다는데 엄마 말대로 하는 게 맞을까요? 마지막까지 최소한의 노력은 해봐야 후회가 남지 않을까요? 지금은 한 공간에 같이 있는 게 힘들어서 일단 소송 끝날 때까지는 따로 살려고 원룸을 알아보고 있어요. 집은 남편이 해와서 남편 단독명이고 혼수는 제가 다 채웠는데 아깝지만 그거 그냥 다 버리고 나가고 싶어요.